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차탄기, 이제 차포트, 차탄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발효 차를 끼리는 차를 다리는 기계 여섯 종류를 샀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 네 종류를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제 두 종류는 조금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그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뺐습니다. 빼버리고 요 네 개가 저희들하고 뭐 또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요런 점은 참 좋고 요런 점은 조금 이제 부족하고 이제 요런 게 있고,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러는데, 이제 발효차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차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이상하죠. 요거는 이제 꽃 요거 요렇게 꽃입니다. 꽃잎을 이제 이렇게 말라놓은 이제 꽃잎차죠.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런 차탄기에 이제 달여 먹는데, 이제 그냥 달여 먹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서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.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마트에 가면 파는 겁니다. 요거 요렇게 이제 그 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유기농 허브차입니다. 유기농 허브차. 요거 6,000원인가밖에 안 줬습니다. 깡통 통에 통값도 6,000원 될 것 같은데 되게 그 가격이 그래 저 비싸지 않습니다. 이제 요것도 이제 제가 사 왔습니다. 요거는 요것도 홍차 뭐 이제 비슷한 건데, 요것도 가격이 5,6천 원 밖에 이제 안 하죠. 요거는 레몬하고 생강으로 만드는 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넣게 되면 이제 차 향이 나죠. 차가 되는 거죠. 이제 거기에다가 유원 프로스균,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. 요거를 넣어서 저 차들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내가 먹자. 이제 이게 컨셉입니다. 그럼 이제 이 종균을 이제 발효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첫째,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고, 그다음 이 종자균은 최적화된 온도, 이제 온도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면 이 종자균이 마음껏 발효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기계들,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들을 다 구입을 해왔습니다. 자,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 회사, 기계 만드는 회사에 어떤 청탁도, 어떤 뒷돈도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. 다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이거 하나하나 제 돈 주고 사고, 그리고 저희들 그 유원 프로스균을 여기에 발효를 시킬 때 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현미경을 통해서, 이제 미생물 보는 현미경이 있죠. 그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계는 이런 장점,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걸 나온 대로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살지, 이걸 살지, 이걸 살지, 이걸 살지,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지 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. 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발효 이 포트가 잘 안 팝니다. 뭐 하이마트 가도 잘 안 팔고, 뭐 삼성전자 가도 잘 안 팝니다.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, 이제 쿠팡이라든지 뭐 11번가 뭐 옥션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구매하는 거, 나 정말 이거 귀찮아, 잘 못 하겠어,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러면 우리가 대신 구매를 해 주고,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뭘 살까? 이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총 6대를 제가 사가지고 두 대는 볼 것 없이 탈락시켰습니다.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. 그리고 뭐 그게 어떤 회사 거다 말하기 싫습니다. 그 회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, 뭐 제가 그 회사가 이제 우리하고 우리 유원 프로스균으로 발효를 하는데 조금 안 맞다 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그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죠. 다들 열심히 만드는 기계, 제가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? 단 이제 요 네 개는 저희들 거하고 조금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요거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제 요렇게 모양이 생겼죠. 뚜껑을 열면 이제 요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모가를 지금 잘라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. 요거 뚜껑 닫아 가지고 요렇게 할 수 있도록
딱 돼 있습니다. 자, 요 밑에 보면 이렇게 판이 있죠. 이제 요걸 다릴 수 있는 이제 판이 있습니다. 이제 여기에 요걸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다리죠. 요 기능을 보니까 보온 기능이 있습니다. 보온 기능을 딱 누르면 온도가 40도까지 딱 올라갑니다. 이제 여기서 딱 온도가 40도 올라가고 요 안에 보니까 요 안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. 여기에 온도를 재는 조개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개 온도 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40도가 딱 되면 그대로 그냥 40도가 유지가 돼요. 예,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온도를 내가 50도로 이제 5도씩 올라갑니다. 이게 50도로 해놓으면 50도가 그대로 50도가 딱 되면 50도가 유지가 되고 55도 하면 55도가 유지가 되고 그 뭐 60도, 70도 하면 딱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이게 제가 잠깐 한번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보온을 눌리면 온도가 40도가 이렇게 딱 되죠. 이렇게 하면 45도, 50도, 55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도 간격으로 이제 이게 올라갑니다.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 단점은 이제 그게 10시간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10시간. 10시간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탁 꺼져버립니다. 꺼져가지고 이제 지금 어저께 해놓으니까 지금은 이게 차워졌죠. 이제 저녁에 꺼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40도면 40도가 되는지 이게 레이저 온도계입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레이저 요렇게 딱 쏘면 온도가 나오죠.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온도가 맞춰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40도에서 이렇게 한 35도 정도 되니까 탁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또 40도 넘어가니까 탁 꺼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제 온도가 맞춰지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신일에서 나온 이게 신일인가?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. 가이타이너 샤인 보온 티포트. 가이타이너 샤인 보온 티포트. 요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습니다. 요게 한 3만 이제 제가 몇천 원 준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게 그 회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 옥션 뭐 11번가 쿠팡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조금 뭐 몇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고 제일 싼 곳에 구매를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는데 뭐 좀 간편하게 돼 있는 곡을 발견을 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치킨 아트 겁니다. 요 포트는 이제 치킨 아트에서 나왔는데 좀 이제 일단은 이쁩니다. 되게 이쁘고 요렇게 이제 안에 그릇망이 요렇게 딱 돼 있어 가지고 바로 들었다 내놨다 하면서 이제 그릴 수 있도록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털어가지고 요거 빼내는 거죠. 요걸 빼내는데 이제 요건 통째로 이렇게 다 들립니다. 들리는데 이놈은 요렇게 이제 들리니까 되게 이제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도 뭐 조금 이쁩니다. 이쁘고 요거 온도 조절은 요쪽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니까 40도 40도, 70도, 80도, 90도, 그다음에 100도 이렇게 이제 내가 조정을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온도가 딱 측정이 되죠. 그 온도가 딱 되고 나면 딱 꺼집니다. 꺼지고 이제 이게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주죠. 유지하다가 자동으로 딱 꺼지는 이제 절정 기능이 이제 다 절정 기능이죠. 요거는 10시간 이제 되는 거고 요거는 한두 시간 안에 이제 딱 그 온도 뒤에 해줍니다. 그 여러분들이 차 이거 한번 마셔가지고 해놓고 드시고 또 오전에 한번 드시고 오후에 다시 또 눌리놓으면 금방 그 온도가 됩니다. 내가 40도로 할래 하면 40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요 유원 플러스 균을 한 스푼 넣으면 되죠. 요걸로 이렇게 요 1g짜리 스푼입니다. 요걸 한 스푼 딱 넣어놓으면 그 미지근한 그 온도 속에서 이게 발효가 쫙 됐다가 뒤에는 여러분들이 발효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3만 몇천 원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치킨 아트 건데 모양도 이쁘고 깔끔하고 이런 것도 좀 잘 되어 있는데 온도 유지
유지하는 이제 타이머 시간이 좀 짧다. 한 뭐 한두 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요거는 대웅 약탕기입니다. 대웅 약탕기가 대웅 차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대웅에서 이제 나온 건데 모양도 참 되게 이쁩니다. 근데 이제 요것도 맨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요쪽에서 이렇게 틀어 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고 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대추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. 이제 대추를 다려 가지고 이제 요 요거를 이제 한 스푼 넣는 거죠. 유원 프로스균을 한 스푼 넣으면 이제 됩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모양도 조금 깔끔합니다. 되게 잘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기능이 보온 기능 이제 보온 기능은 40도로 해가지고 보온 기능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5도로 다니는 거 65도로 우림 그 다음에 85도로 뭐 다리는 거, 그다음에 95도로 다리는 거, 100도로 가열하는 거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거 발효차니까 뭐 높은 온도가 필요 없죠.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거 가지고 안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뭐 지금 제가 엊그제 주문을 해놨 어제 주문을 해놨습니다. 무말랭이 차, 그다음에 뭐 홍아시 차, 뭐 이런 이제 차들을 여기에 이제 40도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끓어요. 이게 확 끓어가지고 이제 딱 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온도가 이제 한번 끓고 나면 그다음 또 안 끓습니다. 안 끓고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40도까지 내려갑니다.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이머를 돌리면 24시간까지 그 보온 기능이 됩니다. 24시간 동안 40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진짜로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온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재보니까 이제 40도에서 한 37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또 온도가 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40도에서 내려가면 온도가 올라오고 올라가면 다시 꺼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보온이 되는 그걸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기계는 이제 40도면 40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10시간이 10몇 시간밖에 보온이 안 되고 온도가 유지가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끓지가 않습니다. 끓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제 40도 그대로 하는데 이거는 한번 끓고 난 뒤에 온도가 내려가고 난 뒤에 타이머를 돌리면 24시간까지 40도 온도가 유지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요 유원 프로스균을 이제 넣어 놓으면 24시간 계속 이제 발효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. 이렇게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. 요것도 한 3만 몇천 원 줬는데 대웅 차탄기라고 이제 찾으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요거는 뭐 한 2시간 정도 안에 40도 해 놓으면 2시간 한두 시간 안에 끝나고 요거는 10시간 정도 유지되고 요거는 24시간 유지되고 단 이건 한번 끓고 난 뒤에 한다. 이거는 이거 두 개는 그대로 40도 온도가 유지된다.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요거는 프랑스 겁니다. 프랑스 건데 네로 뭐 네로고 요렇게 이제 NERO 네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. 티 메이커 네로 티 메이커 요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좀 바다 건너서 와서 그런가 일단 모양이 무지 이쁩니다. 요 이제 그냥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잘 안 열리죠. 요 이쪽에 딱 눌리는 게 있습니다. 요 딱 눌리면 뚜껑이 탁 열리도록 돼 있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보면 이제 요 안에 지금 요 안에는 지금 도라지를 이제 넣어놨습니다. 도라지 차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덜 냈다가 뺐다가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돼 있습니다. 이제 뚜껑도 이렇게 딱 닫으면 되고 특히 요 장식 이런 걸 마치 보석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참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요 뚜껑 열고 닫고도 요 눌리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참 상당히 뭐 프랑스라서 그런가 뭐가 좀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억수로 잘 돼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제 40도 딱 이제 눌리면 온도가 40도가 딱 되면 이제 딱 꺼집니다. 꺼지면서 그대로 2시간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여기 85도를 눌리면 85도가 딱 되면 이제
딱 꺼지고 1시간 반인가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90도를 눌리면 90도가 딱 되고 난 뒤에 1시간인가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100도 하면 딱 100도 끓고 나면 딱 꺼져 버립니다. 이제 그래서 되게 이 스텐 같습니다. 뭐 이제 스텐인가 뭐 스텐 도금인가 하여간 어떻게 되게 모양이 이쁘고 혹시나 이제 물이 넘치면 요렇게 돼 가지고 요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돼 가서 전체적으로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약차를 드실 때 40도 기능을 쓰면 되죠. 이제 뭐 우리고 다리고 할 때는 이제 아까 85도나 뭐 90도 기능을 그렇게 한번 우리고 다리고 난 뒤에 유원 플러스균을 넣으면 되죠. 그리고 드실 때마다 이제 40도 기능하면 금방 40도가 됩니다. 그리고 그게 한 2시간 정도 또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2시간 안에 또 드시고 싶으면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쁜 걸 따지면 이게 최고죠. 제일 이쁘고 또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각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뭐 그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세 개 합한 것보다 이 세 개를 세 개 다 합한 가격보다 요 하나가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이게 제일 비쌉니다. 그러니까 세 개보다 이게 더 비싸니까 이제 대강 가격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요거 한 대면 이제 요거 네 대 살 수 있죠. 네 개 다 사고도 돈이 조금 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뭐 손잡이부터 뭐 하여간 뭐 프랑스 거라서 그런가 뭐 하여간 좀 좋아 보입니다. 근데 뭐 작기리가 먹는데 뭐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저는 그냥 한번 사본 거예요. 이제 다양하게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사봤고 이제 보통 뭐 요 정도나 뭐 요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 장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얼마든지 집에서 가볍게 발효차를 드실 수 있죠. 그리고 요렇게 이제 한번 다리고 나면 이제 보온물통입니다. 보온물통 요거는 제가 11,000원인가 많이 이제 주고 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부어 놓는 거죠. 이제 뭐 간단합니다. 요렇게 뜨뜻할 때 이제 이렇게 부어 놓고 여기다 다시 물 넣어 놓으면 됩니다. 물 넣어 놓으면 지가 다시 우라지죠. 요렇게 이제 부어 놓고 뚜껑 닫아 놓고 심심할 때 드시면 되고 이제 차 운전할 때도 드시면 되고 저는 뭐 아침에 요거 이제 하나 뭐 점심 때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통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그 모과차 먹고 싶으면 요거 해가지고 아침에는 뭐 이제 모과차 그다음에 뭐 낮에는 대추차 뭐 저녁에는 뭐 도라지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이제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정도 장만해가지고 발효 약차. 근데 유원 플러스균이 있어야죠. 이제 발효하는데 공기 중에도 균이 있고 뭐 이 우리 손에도 균이 있고 이러는데 굳이 이제 돈 주고 균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데 요즘은 공예 세상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예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균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 손에 이제 혹시나 나쁜 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쁜 균을 우리는 흔히 뭐 몰아가지고 잡균 이렇게 이야기하죠. 이제 잡균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좋을 게 없죠. 차라리 깨끗한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균을 넣어가지고 도라지다 대추다 그다음에 뭐 모과다 이런 걸 발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뭐 발효하는 거는 결국 종균이 있으면 되고 하나 사놓으면 이게 150g이거든요. 그러면 150번을 먹을 수 있습니다. 하루에 한 스푼만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중 5개월 3월 15일 5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거죠. 그럼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발효차 드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마트 가서 이제 이렇게 차를 사와도 되고 이제 허브차, 유기농 이제 허브차 이런 걸 또 사와도 됩니다.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우라가지고 발효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. 뭐 내가 무슨 병인데 어떤 차를 먹어야 돼? 뭐 이래가지고 마치 차를 뭐 약 먹듯이 막 시간 맞춰가지고 드셔야 되고 뭐 좀 어휴, 막 너무 이제 상상력이 커가지고 제가 막 당황을 합니다. 그래서
우리가 이게 그냥 차예요. 물 먹고 싶을 때 먹는 차입니다. 그래서 목마를 때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연하게 달이잖아요. 그죠? 굉장히 연하게 몸이 모르게 먹어야 됩니다. 너무 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자 말자 막 쏙 쓰리고 뭐 좀 이런 것보다는 연하게 달여가지고 몸이 모르게 물 먹듯이 그것도 균도 한 스푼 넣고 하루 종일 여기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. 우라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몸이 모르게 해서 한 여러분들 한 100일 정도 우리가 뭐든 물 떠놓고 기도를 해도 100일은 하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이제 100일 정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스푼씩 꾸준하게 한번 해보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 있습니다. 뭐가 좋아져도 좋아져 있습니다. 근데 뭐 3일 먹었는데 왜 안 좋아? 뭐 먹었는데 왜 안 좋아? 뭐 이렇게 막 여러분 하실 것 같으면 뭐 몸이 정말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. 이거 뭐 저기 도라지 차 먹고 대추 차 먹고 뭐 뭐가 차 먹는다고 그 병이 다 좋아집니까? 그건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물보다는 낫다. 그리고 그냥 차를 마시는 것보다는 발효차가 더 좋다. 그리고 먹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초를 조금 다 먹습니다. 발효 식초 있죠. 그러니까 식초를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식초가 마시다 보니까 맛이 없죠. 그러면 이제 요런 발효차에다가 이제 요 발효 식초를 조금 타요. 네, 타면 이제 식초가 간이 됩니다. 간이 돼가지고 훨씬 먹기가 좋죠. 발효 식초 먹어 좋아. 발효차 먹어 좋아. 그리고 이런 거 또 달여가지고 먹으니까 또 좋아.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들이 조금 많습니다. 뭐 굉장히 하루에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는데 뭐 별 그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정도만 생각하고 이걸 드셔야 되지 뭐 병을 나서겠다 이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죠. 의사하고 약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.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. 저 그런 거 정말 모르거든요. 예, 그래서 오늘 약차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꽃차부터 해가지고 뭐 허브차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이제 시중의 차들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다리고 또 발효하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효가 잘 되는지 또 실제로 뭐 몸에 좋은지 맛은 어떻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침 새벽에 나오면 이제 사실은 머리를 추워서 이제 머리를 잘 안 감습니다. 뭐 이제 저녁에는 뭐 샤워를 하고 이러죠. 아침에는 좀 이게 좀 버석버석하죠. 그래서 이제 컨셉으로 모자가 제가 9개가 있습니다. 또 이제 텀나면 이제 모자를 잘 사죠. 네, 했는데 오늘은 좀 빨간 모자를 한번 써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